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나름 안전한 장구 하나 주문해서 왔어요. 저 이거에 좀 거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한번 까볼게요. 현재 제가 그 방향타로 쓰고 있는 방식이 얘랑 얘랑 한 조예요. 통신을 하는데 문제는 얘 이 스펀지 같은 이 누름 이게 실제 이렇게 잡고 누를 때는 눌러지는데 주행 중에 제가 뭔가를 딱 조작을 했을 때 이 조작 그 어떤 그 터치감이나 이런 어떤 눌림감이 너무 잘 안 보이고 잘 안 보입니다. 이게 한번 뭐 파란색이 나오는데 대낮에는 절대 안 보이고 그런 그 조작에 대한 어떤 그 불만족이 되게 있었거든요. 내가 이걸 제대로 좌회전을 하는지 그러니까 우측에 깜빡이를 켰는지 이런 것들이 불빛이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저희 안전을 확실히 담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로터리 방식,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직관적인 스위칭 방식의 그걸 원했거든요. 그래서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로터리 방식, 어떻게 보면 직관적인 스위치 방식으로 딱딱딱딱거리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제품이 딱 이거 하나만 있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에서는. 한 2만원대에서 3만원 사이로 있는 제품 중에서는 딱 얘가 유일해서, 얘라면 이제 직관적이죠. 제가 스위칭이 정확하게 돼 있는 걸 바로 이렇게. 딱딱딱 느낌으로 알 수 있으니까 직관적으로 아까 그 보여드린 것처럼 스펀지 같은 느낌으로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잘 몰라서 내가 지금 좌측 깜빡이 켰는데 또 계속 누르게 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얘 자체도 이 LED가 되게 고휘도라 화살표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저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식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에 지금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유닛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직접 다 조립을 해보고 한번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은전지를 이렇게 열고 수은전지를 넣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닫고 돌리는 형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크로즈와 오픈 방향 이렇게 있죠. 손바닥 두 개로 돌리면 되는 그런 식입니다. 자, 이제 신호는 아주 직관적으로, 신호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위로 하면 레프트, 중간, 그리고 R로 하면 라이트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 버튼도 뭔가 시그널들을 주는 것 같고, 저는 키기, 테일 라이트, 비상등 같이 이렇게 키는 이런 옵션들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충전식일 거고, 얘는 충전식일 거야. 그래도 기본 충전도 있지 않을까? 오래 키면, 오케이. 이렇게. 배터리가 없다고 지금 신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차지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충전이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로 키고 끌 수 있습니다. 이쪽은 이쪽 깜빡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백등, 이쪽이 레이저. 네, 이렇게 레이저 개념입니다. 레이저 개념이에요. 자, 레이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저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토바이의 또는 자전거의 뒤에요. 백등인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가이드가 되는 거죠. 남들이 볼 때 바닥에 이렇게 라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달리고 있을 때 그럼으로써 상대방이 저를 인지할 수 있게 바닥에다 쏘는 레이저예요.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도 역시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껐다 깜빡깜빡 그리고 지속적인 거. 자, 그 다음 제가 그토록 보냈던 로터리식. 로터리식 이게 중요합니다. 이 로터리식 좌회전 오리션 위로 올리면 레프트 아래로 내리면
라이트. 이렇게 뭐 그냥 버튼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확실히 달리다가 안 돼요, 이게. 제 조작이 사고가 날수 있겠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왜냐면 눌러진 것이 내가 표시가 안 돼요. 그 대낮에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얘는 내가 인지도 편하고 역시나 이 라이트도 편하다. 그리고 스위칭식이라 내가 인지를 못할 가능성이 없다. 내가 진짜 원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끄고 켜고가 명확하다. 명확하다. 여기에 인디케이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다. 이거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레이저는 이쪽에서 쏜다. 이 밑에서 여기서 쏜다. 오토바이가 달릴 때 상대방이 나를 정확하게 볼수 있다. 내 바닥을 볼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하네요. 이런 거 제가 지금 몇개 사봤는데 전에 쓰던 것보다 훨씬 만족도가 높네요. 얘는 이 뒤에 이렇게 리어에다가 뭐 봉에다 끼우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핸들 쪽에 끼울 수 있게 이렇게 약간 원형 구구 돼 있죠. 여기 보면 이제 고무들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쿠션제죠.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할수 있는. 그리고 밴딩, 플라스틱 밴딩으로 한번 딱 체결을 해서 고정이 안 빠지게 할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얘를 누름으로써 얘를 뺐다 꼈다는 거죠. 이 본체를. 얘는 그대로 본체에 붙어 있고, 얘를 뺐다 꼈다 할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에요. 여기 체결은 금방금방 뺐다 꼈다 할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충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잘 빠집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이 하단을 누르고 뺄수 있게끔 해놨어요. 요 부분. 여기. 만족스럽다.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좋네요. 여기 완충제, 양면 테이프에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 이건 이제 본체 바이크의 봉을 여기다 이렇게 대는 형태고, 얘로 이쪽 사이드에서 걸고, 나머지 하나로 이쪽 사이드에서 이렇게 걸어서 밴딩하는 형태. 이거 아시죠? 뭔지. 그렇게 하면 안 떨어진다. 제가 지금 제 스쿠트에다 붙여보겠습니다. 네. 파워 온. 이렇게 인디케이터가 들어오면 대기 상태라는 거. 대기 상태. 레이저 온.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밑에 레이저가. 그리고 깜빡이 중앙 좋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주 만족스러워. 이게 일단 가다가 끄든 끄기. 그쪽도 레이저도 끄기. 좋네요. 완전 신호를 안 받기. 완전 크기는 길게 늘면 얘가 안 들어오면 완전히 차단.